아,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진짜요? 그렇죠. 진짜 잘했어. 지금이 제일 잘했어요. 네, 지금 뭔데? 재용의 백핸드. 아! 생활 체육 대회. 달려라 왕자! 오, 야 오랜만이네요. 달려라 왕자.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여기 왜 자꾸 서게 됐는지. 네, 우리가 그때 계획한 게 있잖아요. 네,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로서 네, 테니스를 네. 준비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또 다이너마이트가 또 네.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갑자기 사람 인생이라는 걸 참 몰라요. 어. 또 예상치 못하게 좋은 그럼요, 성적을 그럼요. 받게 되고. 여러분 이쪽도 좀 쳐다보면서 대화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매장 이러고 대화하고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테니스 연습 못했다. 네. 사실 너 그리고 못한다. 네. 못한다. 사실 장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그쵸.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를 이해해달라. 잠깐 오늘 저희가 오래 할 수 있어요. 저기요 아마추어들은 저쪽 가서 저희 가서 얘기하세요. 저희 아니 지들끼리만 대화했으면 제가 지방 방송 가시는 야 손 들고 말해 손 들고 자 지금 오케이 말하세요. 저희 이제 뭐 하나요? 강렬한탄 테니스 편입니다. 단체로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럼요. 그래요. 아 세네 번 한 것 같은데? 단체로는 아, 자, 두 번째 시간 시작. 저희가 첫 번째 했을 때가 언제예요? 여름. 되게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더워지 아, 맞아. 더웠어. 더워지기 시작할 때. 야, 선수랑 좋네, 이번에. 아, 5월.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3, 4개월 동안 한 번의 연습밖에 못 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연습을 열심히 하신 멤버도 있고 아 근데 다 까먹었어요. 해나 하나 그렇죠. 아무래도 5개월 전이라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세번? 하나 이제 듣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네 장기 프로젝트 다들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 장기는 멀쩡하긴 한데 네. 신체 장기. 있는 장기는 장기. 멀쩡해요. 네. 해도 뭐 정상이고 우리가 네. 너무 많은 걸 원했다. 네. 이게 접근성이 쉬운 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차라리 장기 자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이제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네. 아니 이 뭐 일단 해보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 1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 뭐 스케줄 뭐 등등 콘서트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휴가 씨는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시니 네. 오늘은 휴가 MC 위. 네. 네, 이 토는 게 제일. 네, 갔다 오세요. 자, 받아 오세요. 첫 휴가 씨 첫 멘트 하시기 전에 오늘 이제 혼자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여러분의 이제 연습 코치. 네. 네. 아, 오랜만이죠. 저 오늘 처음 뵙는데요. 여섯 명의 코치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처음 뵙는구나. 아, 기사 교수님. 아, 교수님. 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사실 저희도 뭐 세 번, 두 번씩 이렇게 봤어요. 예. 네. 네, 오랜만에.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 세 번, 두 번이요? 전 한 번. 아, 진짜 잘 알려주셨는데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아,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과 심판을 맡게 된 김상균 코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해설을 해주시지? 해설할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저래서 연습이 나야 되죠. 테니스를 저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군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설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바로 경기야? 자, 아, 진짜 바로 경기하나요? 오케이, 일단 달려라 방 다 하시죠. 네, 달려라 방 다 하고 방탄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달려라! 갑시다. 아, 오케이.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테니스 챔피언십 경기 진행을 맡게 된 네, 슈가입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고? 아, 여기서 우승하면 챔피언이죠. 네네. 어허, 오케이. 네, 전에 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1대1 경기를 세 번 하고 나면 부전 승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허. 우리가 이제 여섯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들이 올라가고 한 명이 부전승이 돼야 돼요. 부전승. 네. 타이브레이크 룰을 적용해서 3판 2선승제. 네네.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7점? 준결승에 3판 2선승에 7점?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룰 다 설명드렸으니까 대진표를 해야 되는데 룰을 설명했다고? 아, 룰 설명 끝이야? 무슨 룰을 설명했는데? 3판 2선승제 7점. 아, 오케이. 사실 뭐 그 이상 룰이 아, 있나요?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안에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간단한 룰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후드부 가격 이런 거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아니 또... 어떻게 저렇게 멀리인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습 양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아, 제협이랑 진을 떨어뜨렸네. 네.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실 우승자에 대한 예측. 일단은 진 씨가 제일 연습을 많이 나오셨고요. 오, 진 형! 몇 번 나왔어요? 네 번. 오, 네 번이나 나왔어요? 아니, 거의 다 나왔어, 진 형은. 아니, 세 번, 네 번. 네, 그리고 제이홉 씨는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 때 동메달 딸. 아, 동메달. 이 동메달이 정말 예, 과장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 팀에서 동메달입니다. 그냥 꼴등을 한 거예요. 메달리스트. 이 동메달이 계속 제 발목을 잡는데 아, 메달은 되게 기쁜 건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 메달. 그래서 일단 두 분을 이제 떨어뜨려 놨고요. 그렇죠. 뭐 메달리스트랑 이제 가장 성실한 사람. 네. 네. 그 두 명이 결승에 가야지 좀 박진 감이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했다고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붙는 사람들은 무조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 같은 느낌이죠. 맞긴 해요. 결승을 위한. 아니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 게임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5, 6위 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5, 6위 전이요? 야, 아니 1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꼴찌를 가려보자. 아, 괜찮은데? 제일 못하는 사람 가려보자. 네, 네, 여튼. 아래 명이 네. 올라갈 수도 있어.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공을 뽑아서 대진을 할 건데 요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동의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되 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2번 대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번이면 저, 누구랑 붙나요? 형이랑 형. 2번이면 제이홉과 붙죠. 제이홉의 희생양이 누구냐? 자, 2번 야,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벽이 생겨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벽이 생기고 아무도 거기 안 본다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아무도 거기 안 봐. 여기가 중심이야. 자, 2번! 누가 할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뭐래? 자, 2번! 제이홉 대 정수! 희생양의 남정입니다. 근데 저... 아, 근데 정국이 잘해. 정국 잘해? 정국이 진짜 잘해. 굉장히 첫 번째 경기 기대가 됩니다. 자, 3번 네. 픽은 우리 승리 뽑아주시죠. 3번 선생님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코치님? 네. 자, 3번. 아,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사실 3명은. 뭐 누가 누구랑 붙나? 아, 비 잘해요, 비 잘해요. 아, 스트레이가 좀 하는구나. 네, 비 좀 잘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시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딴 걸로. 아, 아니, 제가 운동 선수도 열 수 없네. 제가 드릴게요. 여기 시간이 여기 웃긴 건데. 아, 이런 식으로 또. 빕니다! 3번 아~ 3번 딥니다. 빕니다! 자, 에이스 다 나왔어요. 아, 이거 네. 4번 열어주시죠. 아, 지민이 잘합니다. 지민이 나, 남진이랑 붙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래, 와. 아래진이랑 붙고 싶었는데. 자, 5번 자동으로. 자동으로 지민! 제협의 희생양은 지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그래도 조금 오래 서 있고 싶었어요.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3, 4위 전, 5, 6위 전 할 수 있어요. 랠리 한 번만에 안 될 거, 한 번도 안 될 거. 자, 아무튼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홉과 정국 네.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 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 설명을 해달라고요. 자세를 보여달래요? 둘이야, 둘이. 둘이 안 들리나 봐. 아, 여기 안, 안 들리네 여기. 맞아, 안 들려. 벽이 있다니까요. 아, 저 뭐 여튼 뭐 사실 즐겁게 해야죠. 네, 네. 즐겁게. 그리고 뭐 선의의 경쟁이니까 여러분들. 야, 뭐 다치지 말고 되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되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확인하고 있어 뒤에서.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핸드폰 확인해 뒤에서. 야, 이거 케이스잖아. 핸드폰 전화 오면 이게 반응 아니야. 형님 아빠 차지 쓰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해? 공개해 아빠. 진영 누구랑 붙어요? 야 너야 너. 자 정국 씨. 어? 정국 씨 그래? 경기 임하는 자세.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화이팅 합시다. 정석다운 딱 멘트네. 자 다음 BRM 경기 임하는 자세. 오늘의 이제 필살기. 사실 저는 존재 자체가 이제 가드 불가긴 해가지고. 아 그치. 그냥 수틀리면 가서 몸으로 일단 몸통 박치 하겠습니다. 공을 다 저쪽으로 보내는 거야. 실수 얻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골프가 될 확률 높아요. 1번 드라이브샷. 빵! 오케이 네. 좋아. 자, 저 B. 아, 네. 예선전에서 탈락하진 않겠습니다. 도발! 난 탈락할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지민! 진! 뭐, 이거 경기 임한 네, 자세거든요. 자세,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누가 자꾸 아무도 없는 것. 아, 오늘 지민이가 좀 많이 웃긴데? 아, 오늘 지금 컨디션 좋아요, 지민 씨가.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 씨. 99% 확률로 이길 자신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아, 그런 좋아. 좋아요, 자신감. 가르쳐 주지. 오케이,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네. 하죠. 네. 오케이, 갑시다. 자, 누가 달려방송 외쳐주세요. 자, 저희의 방탄소년단은 이제 시작됩니다.
달려라! 맞아! 저희의 방탄소년단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 재현, 내가 힘 많이 안 뺄게. 어? 너는 지금 네가 지겠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 같아. 내가 질 수도 있어. 아니야. 자, 첫 번째 경기 재현 대 재현! 전국 사실상 대결! 사실상 결승전이죠. 결승전일 수 있어요. 사실상 결승전. 자, 누구 서브예요? 아니, 만나서 악수부터 인사부터 해야 됩니다. 자, 만나서 인사부터 하세요. Nice to meet you. 자, how are, 자, 팔꿈치, 그렇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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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왜? 자, 서브 우선권. 아, 서브. 근데 이 챔피언십에서 이 가위바위보가 나올 줄 몰랐는데요. 아, 진짜. 자, 하나 빼기로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바보 아니야? 왜 빠를래, 이 바보야. 자, 그럼 전국식 서브부터 하겠습니다. 자, 서브 잘 살아도 되죠? 그럼요. 아, 지금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살살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자, 볼보이 없어, 볼보이. 아니야. 야. 빠르게 빠져야 돼, 빠르게. 야, 저기 서 있으면 돼. 야, 거기 서 있으면 되냐? 야, 너는 거의, 야, 선수 서 있는데 서 있으면 어떡해? 야, 여기 서 있어야지, 임마. 여기! 여기 옆에. 자, 갑니다. 오케이. 야, 세게 쳐. 어, 제이홉 잘 좋죠? 어! 제이홉! 메달리스트! 아, 실력자다, 오늘. 얼마나 위험인가요? 자, 1대0. 반격의 경우 셔가지고 전국에 가 있구나. 자, 벌써 목이 되었어요, 지금 코치님. 예, 예. 자, 들어왔어요. 잘 들어갔죠? 오! 강력파! 야!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만 못해요, 여러분들. 재영! 네, 들어. 잘 들어왔어요. 어? 자, 아웃인가요? 아웃 아니에요. 강력해! 강력하다! 아! 야, 재밌다, 그래도. 야, 제이홉 잘한다. 야, 에이스는 다르네. 자, 1대2. 전국 서브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서브! 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2대2. 큰일 났죠? 예상외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자. 아,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태영아, 우린 예능 컨셉으로 갈 것 같다. 오케이. 약간 야구장 온 기분인데, 야구장. 들어왔죠? 받았어요. 자, 족구 느낌. 왜 이냐, 아웃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웃입니다. 아웃. 아, 진짜. 근데 약간 좀 날카로웠어. 자, 3대1 서브 체인지. 점 10. 제이홉 선수 서브. 제이홉 선수래. 들어왔죠? 제이홉 잘한다. 아, 결과 예상대로 하려고 하나요? 역시 반전은 정우 선수 멘탈이 흔들렸어요. 이제 스포츠는 멘탈 싸움인데 방탄의 밥 아저씨 안 되나요? 내가 이제 밥 아저씨가 됐어. 4대2. 제이홉 선수 지금 아이씨 정말 봤어요. 게다가 잘한다고 막 한다. 자, 갈까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부드럽게. 자, 밥 아저씨. 제이홉. 아웃. 제이홉 아웃입니다. 역전입니다. 자, 6대5. 6대5 나왔습니다. 6대5! 야, 이거 제이홉이 조기 탈락하는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다급한 제작진 띄워줘. 다급한 제작진. 생각보다 랠리가 길어져서. 네. 자, 우리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제작진이 역시. 긴급 룰 변경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와 태영이를 보면 달라지겠지, 생각이. 10점은 슈퍼 타이브렉이라고 해요. 슈퍼 타이브렉 있습니다. 브렉 아니고 브레이크 아닌가요? 네, 5대7. 5대7! 아,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들어왔어요. 제이홉, 오케이. 날카로웠어. 오, 좋아. 날카로워요, 제이홉. 자, 릴리. 날카로웠어. 아니, 난다. 아니, 봐주었다니까. 제이홉, 이걸 봐주면 어떡해. 동점 나왔습니다. 동점. 저 막내 선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른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연습 시간 끝나도 항상 남아서 운동하고. 그럼 열정적이지. 잘. 들어가죠. 날카롭다. 들어갔어. 역전 같습니다. 역전. 와. 단판이라니까 제대로 하는 것 봐. 야, 단판 얘기 나왔을 때부터 갑자기 각 세웠죠? 제가 분량 체크하고 있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저 운임 뿐이에요. 자, 갑니다. 9대7이 매치 포인트. 여기 있는 뒷모습 봐봐요. 와.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자, 매치 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자, 체크메이트. 자, 갑시다. 자, 들어간. 제이 없이 두 게임. 악수입니다. 악수. 두 게임. 제카. 악수하고 심판한테 인사하고요. 관중들한테도 인사해드려요. 저쪽만 잘 살아. 두 게. 브로, 저 잘 살아. 관중 여기 있잖아요. 자,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야, 이게 제일 치열한 경기 아닌가요, 사실상? 와, 사실상 이게 이제 사실상 결승전. 사실상 결승전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매니저 패드. 저기. 아, 진짜 저 여유로운 모습. 남주아, 우리도 매니저 오케이. 간다. 가자. 괜찮아. 아니, 왜 공을 들어? 아, 오케이. 아니,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선수님. 자. 악수하고, 선수님. 악수하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형, 이렇게 잡나요, 공? 아니, 이렇게인가? 저도 잘 몰라서. 자, 코치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잡을 때 손가락 세우나요? 아니요. 아니, 그거는 요리할 때, 칼 잡을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손가락 안 세우나요? 뭔가 안정적인데, 이게 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악수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갑자기 비장이야. 천사 나왔다. 이번에 거구나. 천사님 CG 처리해 주시고요. 야, 천사.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어. 천사, 엔젤. 자, 지금 스텝 밟고 있죠. 저희 이제 태양 스텝이라고 그 만화 캐릭터들 보면 저런 거 하다가 꼭 치거든요. 뭔지 알죠? 네, BC 서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겉멋 서브. 오! 왜 그랬어? 저거 아웃이었는데 왜 쳤을까요? 야, 이렇게 RM이 올라가나요? 자, 보셨죠? 이게 바로 신미전입니다. 네, 반대쪽. 예. 네. 야, 그럼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야? 들어왔어요. 뭐야? 신미 잘 넣어. 날카로워. 아쉽다. 어디가? 리액션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 오면 아쉽다니까. 진영이 어디가라는 멘트를 외쳤습니다. 저거 치워야지 안 다쳐요, 형님. 자, 필살기를 쓸 준비하고 있죠. 강력한 서브. 네. 들어왔어. 지금 뭐야? 진짜 점수 가져갔어. 아, 여기가 더 흥미진진하네. 2대1이요? 저 아웃이요. 제 승리전이 먹히고 있죠? 태형 씨, 제대로 하세요. 남준이 이렇게 해서 1등 하면 웃기겠다. 자, 보여드릴게요. 테니스가 제일 쉬웠어요. 오케이. 아, 저는 양념갈비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위치에 넣죠? 정말 일관성 있는 친구야, 정직한 친구라고. 야, 생각보다 이게 엎치락뒤치락 한다? 들어왔다. 아쉽다. 아니, 차라리 뒤로 잡지,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치지. 이거 왜 하냐고. 남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스케줄상 바빠서 백핸드를 안 배웠어요. 진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다 포핸드만 치신다고. 오늘 다 포핸드예요, 남준이는. 야, 그래도 서브로 계속 들어가요, 어쨌든. 백핸드가 약점이에요. 백핸드가 약점. 백핸드를 노리네요. 네. 지금 태영 선수가 백핸드를 노리고 있어요. 백핸드만.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자꾸 점프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펀트를 내더라고, 방금. 서브 체인지. 아, 태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점프하고. 잘했다. 날카로웠어. 왜 이렇게 좋아해? 4대4. 쟤는 뭐 하는 거야? 김남주 자꾸. 야, 지금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 4대4인 거야. 태형 선수 지금 얼굴 낯빛이 좀 어두워지고 있죠? 생각처럼 안 되거든. 해볼게. 들어왔죠.
탁구 아니지. 아, 그러니까. 자, 이제 시작해볼게. 남준아, 아, 종구야, 복수해줄게, 내가. 나, 난 뭔 복수, 내가, 내가 싸운 게 뭐 있다고. 근데 저거 남준 씨 라켓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내 라켓.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고수는 장비를 더 탓해요. 아, 그래서 안 되네. 자, 보여드릴게요. 야, 그래서 5대 4라도 온 거 아닐까? 어. 남준 씨가 그때 저희 테니스장에 라켓도 놓고 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야. 기본이죠, 남준이로는. 자, 자연으로 돌아가요.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오, 들어왔어요. 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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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야, 뭐야? 뭐야? 야, 다르다, 진짜. 야, 왜 6대 4야? 태영아, 무슨 일이야? 야, 테코비치 무슨 일이야? 테코비치. 남더러. 남더러? 남더러. 남더러와 테코비치. 아니, 너무, 너무 부끄러워. 아, 그, 그런, 그분들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아, 좋아. 들어왔어요. 와. 7대 4.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방정. 태영 씨가 실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 제 생각에는 남준이 아까 정신 상태를 흐트려 놓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이제 점프 안 하네. 어, 어, 어. 잘 들어왔어요. 야, 들어간 게 대박이야, 들어간 게. 아, 나 숨을 못 쉬겠다. 그 역스핀을 넣어서. 그렇죠. 뭔 줄 알죠? 아, 알죠, 알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진짜 히든 테니스 아이가, 이거? 아, 탕리스 재밌어요. 자, 세미 웨스턴 그립 갑니다. 세미 웨스턴. 손가락 올렸어, 손가락. 어, 들어갔어요. 아, 여유롭게, 여유롭게. 야, 쿨한 거 봐요, 쿨한 거. 치고 그냥 가요. 본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직 모르거든요. 아. 어! 어! 아. 어, 이기겠는데?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한 명이 지더라도 되게 젖잘싸예요. 그니까. 네. 아니, 이런 스코어 가능하다고? 너 왜 거기서 남주나? 거기서 왜 거기서? 어? 들어왔어. 아, 지금. 게임 시작. 아직 안 되었어. 남준 인사하러 왔어요. 그냥. 이리 인사하러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싹 진행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아. 아니, 바로 오자마자 이게 너무. 자, 바로 가위바위보 하시죠. 악수하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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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서브. 지서. 근데 원래 먼저 서브가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나? 아, 그래요? 어. 근데 우린 다른 것 같은데. 먼저 서브하면 볼트로 나가. 그러니까. 어.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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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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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에이스예요? 지민 씨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한 번 쳤대요. 아. 지민 씨 보여줘요. 테니스를 한 번 쳤대요. 한 번. 초심자의 행운. 자, 와. 보여줍니다. 역시. 들어왔어. 야, 정석이에요. 들어왔어. 와와와 이걸 와 지민이 야. 형이 뭐야? 아니야 게임은 끝날 때까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다 역전승이에요, 우리 지금. 자 갑니다, 진스 서브. 와, 어 서브 잘. 아, 헐. 진영 보여줘. 아 진영 서브 잘해.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 와. 바로 배신 때려. 바로 배신하죠. 안 돼요. 자 이거 퍼펙트 와. 게임 가나요? 퍼펙트 형, 게임. 근데 형 여기서 지면 형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요? 아니 노력. 아 지금 테니스 멘탈입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터져요. 7대 0이 됐을 때 터질 겁니다. 자 저쪽 지금 멘탈 지금 좋거든요. 어. 야 근데 날카롭다. 야, 날카로워 이거. 야, 뭐야 테스트 아니야? 뭐야 왜? 날카로워요. 지민아. 첫 번째 서브 실패하면 그냥 포인트로 넣어. 이기고 있다고 지금. 자만하네. 여유, 여유. 안 들어갔어요. 1점을 그냥 헌납하는 예의상 퍼펙트 게임은 이제 할 수 없다. 역시 동방예의지구. 내가 사랑하는 형인데 어째 그러겠노. 감사합니다. 그 있죠? 야, 지금 관대함까지 갖췄어요, 지금. 날카롭다. 뭐야? 더 날카롭다. 뭐야? 뭐야? 레이디가 됐어 처음으로. 레이디가 됐어 처음으로. 야 이게 좀 테니스다운 레이디가 나왔어요. 야 방금 지민 서버 대박이었어. 야 그러니까. 뭐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쉽죠. 3대 3. 3대 3입니다. 지민 씨 이제 본 실력 꺼내요 이제. 아 꺼낼까요? 아 이제 꺼내. 오케이 오케이. 자, 역전. 들어갔다. 아, 3대 6입니다. 자, 지금 몇 세요? 3대 6?
자, 여러분 반전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3대 0에서 3대 6 됐어요. 6대 3 역전하기 좋은 점수죠. 오늘 3점. 오, 저 잘했어요. 잘 나왔죠? 오, 아우. 아우. 자, 역전하기 좋은 점수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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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5초 지나면 자동폴이에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5초 급했어요. 급했어요. 아, 잘 나왔죠? 오. 어, 쳤어요. 오. 쳤어요. 오. 야, 이거 역전 갑니까? 야, 2대 5예요. 역전 갑니까? 야. 이거, 이거 뭡니까? 지금 거의 그거 아시죠? 본 실력이에요. 어? 오, 오. 와, 야, 잘 넣었어요. 좋았어요. 잘 넣었어요. 아! 아우. 아유, 아쉽다. 그 알죠? 그 러시아 반대쪽, 인형 반대쪽. 보면 아, 그죠? 인형 마트... 있고 인형 본 실력. 네. 예, 본 실력에 본 실력에 본 실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 이쪽에서 서브 잘 넣거든요. 어, 넣었어요. 잘 까불었네요. 아! 아. 자, 예상대로 진영이 진 씨가 예상대로 올라갈 것인지. 아, 이제 스킬을 꺼낼 때가 됐나? 어. 들어왔어요. 어? 아, 어. 자, 지민이 오구오구 점수입니다. 오구오구. 이게 역전하면 가장 멋있는 점수 9점. 이제 매치 포인트 왔습니다. 아이. 어? 어? 약간 농락이죠, 농락. 자, 야, 농... 점수를 주겠다. 자, 농락. 두 점 좋았어요. 농락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어. 오. 오. 아웃이 아웃. 아. 그대로 그대로 지민이. 야, 듀스 가자, 듀스. 나를 돌아봐, 그래, 나를. 다각추죠, 듀스 나오면. 서브! 아, 볼. 세컨 서브. 자, 이제 여기서 서브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지민 씨, 드디어 본 실력을 꺼낼 때가 됐어요. 신중해요. 탁구 갔다가, 야구 갔다가. 자, 배드민턴으로. 아, 역시. 끝? 끝이에요? 끝입니다. 아, 허무하네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악수하세요, 악수. 우. 역시 노력의 아이콘 배신하지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다. 태영 씨, 아, 태영 씨가 이길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아, 놀리시는군요.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보. 아, 오케이. 그쪽 섭이에요. 자, 아, 비영 대 자이업. 자이업. 와, 진영 그래도 결승 올라갔다. 기분은 좋네요. 태영아, 보여줘. 너가 만만하지 않았다는 걸. 서브. 나를 어떻게 이겼는지 보여줘. 아, 바로 이렇게 이겼었죠. 네, 바로 이러다 하나 얻어 걸렸죠. 네. 자, 들어갔죠. 제이, 오, 오, 역시. 어, 제이오. 와, 탁구, 탁구. 이쪽으로. 와, 와, 저런 식으로. 와, 메달리스트. 와. 상대 키를 이용했습니다. 아, 방금 되게 창피했어. 되게 창피했어, 지금. 갑니다. 농락당했거든요, 농락. 자, 사뿐하게 들어왔죠. 자. 오! 백핸드, 야! 아, 아! 야, 처벌이네, 그냥. 난 테니스 왕자에만 나오는 줄 알았지. 야. 갑니다. 일어나게 만든 플레이였습니다. 아. 볼, 세컨 서브. 자, 지금 농락하고 있죠? 자, 살살 하세요, 제이홉 씨. 이 정도는 뭐 쉽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자, 제이홉 자 지켜보세요. 지금 본 서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본 서브입니다. 아,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요. 아, 농락하고 있지. 지금 1점 주겠다. 1점을 그냥 너의 것. 내 점수도 제가... 네 점수도 내가 내겠다. 아, 진짜 너무합니다. 와. 오. 제이홉 제이홉 빨아내네. 이거 주세요. 자, 이거 홈런이죠. 2대 2 동점입니다.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지금. 자, 이걸 동점을 간다고요? 예. 갑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보시면 나왔죠? 들어왔죠. 오, 태영. 빨래. 하지만 받아칠 것 같은. 아, 와, 방금 랠리 멋있었다. 야, 솔직히 그렇게 멋있었다. 자, 확실히 제이홉 씨가 폼이 배운 폼이에요. 아, 제이홉 씨 배운 폼 나왔습니다. 배운 폼. 폼이 이분은... 배우다. 와, 배운 사람 역시. 아웃. 역시 나를 이긴 사람이야. 나를 이길 만했어. 복수할 거예요. 이 보여줘. 나 어떻게 이겼는지 보여줘. 오케이. 어. 날카롭죠. 어. 오. 반하잖아. 와. 세이비, 세이비. 와. 이게 뭔가요? 야, 야, 방구 진짜 멋있다. 보랍니다. 제이홉 찐 거 아니지? 자, 자, 들어왔죠? 들어왔죠? 아웃 아니에요? 어, 지금 5대 3. 저희는 비가 농락을 실현했는데요.
자, 네 점수, 내 점수, 내 점수, 내 점수. 내 점, 내 산. 오! 오! 아! 날카로워요. 오! 들어왔죠? 야! 강력했으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죠? 어 뭐야 지금 역전 7대6이에요 역전 김태형 출근하나요? 역시 탑독 이긴 건 재미없다 출동합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자 김태형 제이홉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제이홉 반팔로 지면 망신이죠 제이홉 오! 다시 입어라! 다시 입어라! 김태형! 자, 매치 포인트. 자, 매치 포인트 지금! 우호사! 잠깐! 자, 잠깐 그거 할게요, 자, 기껏 뺀가요? 메릭! 가야 됩니다! 짜! 너무 무겁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홉 씨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홉 씨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해야 돼요. 자, 부상 투혼 자, 갑니다. 자, 투혼을 발휘하는 이제 비씨. 저 이거 좀 주십시오. 와,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자, 비형이 공이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으아! 아, 아웃인 줄 알았는데 세이브였어요. 아, 세이브! 9대 8! 자, 이렇게 듀스가 가라! 그때면 우리 이제 그 재밌게 해드릴게요. 듀스 하게 해드릴게요. 바로 들어가죠. 오! 아! 김태형 멋있는 승부였어요. 결승전답게 이제 룰 변경할 건데요. 이제 세트 수는 세트 세트나요? 네. 네. 자, 3판 2선승이에요. 3판 2선승전. 자, 가위바위보. 자, 잠깐 각자 각오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호비 형은 운 좋게 이겨도 그쪽은 운 안 좋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영 자극 성공했어요, 진영 자극. 자, 진영이 저렇게 웃고 있다는 건 당황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재밌어요. 자, 제시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언더독은 탑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결승전. 자, 시작하겠습니다. 태형아, 대망의 그런 멋진 그림을 보여줘. 형님, 그러면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헐. 자, 깔끔하게 포핸드로 가겠습니다. 몸 풀었죠, 방금? 방금 정적 흘렀어요, 예. 어,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결승전 다운 진짜 와. 야 이게 결승전인가요? 썰었어요. 펀트. 좋네요. 굉장히 결승전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들어왔죠? 오 들어왔어. 아 이거 아니지 않나? 들어왔습니다. 자 2대1입니다. 자 들어왔죠? 들어갔습니다. 세이. 아웃. 저희 공 좀 더 주시겠어요? 주머니에 좀 넣어놓게. 공 욕심이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계속 줘. 자, 어릴 때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가지고. 그렇죠. 이런 소리가 갑자기. 네, 그만 쓰세요. 예. 네. 자, 쳤습니다. 자, 강력해요. 역시. 여기서 이렇게. 태형 씨 집중해야 돼요. 아, 이거 봐주는 건가요, 지금? 자, 팔 걷었어요. 진씨 팔 걷었습니다. 자, 아래 낀 거 보세요. 피가 통하긴 하는 겁니까? 한쪽에 두 개를 꼈네요. 자, 지영. 화이팅! 들어왔죠? 와, 그냥 찍어버리죠? 이거 사포? 멋있으니까 인정해주려고 그랬는데. 맞아, 이거 좀 너무 약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를 따면 진씨의 승리입니다. 아, 지는 과연 이긴이 될 수 있을지. 야, 뭐야, 서브 뭐야, 방금? 자, 서브하고 헛발질을 해버리죠, 예. 자, 자리 한번 바꿔주세요.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이기! 자, 두 번째 세트. 이제 슬 앉아있는 게 엉덩이가 아파서 제발 진영 이겨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나이스 포인트.
역시 역전의 나이스 포인트, 나이스 포인트. 아, 비씨 가끔 그래, 예상한 깨는 샷을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왔죠? 오, 자, 소심했죠? 아, 이거 안 받았으면 이겼는데. 안 받았어도 됐는데. 자, 이거 퍼펙트 야, 게임 가나요? 야, 3판 2선 승자라서 몰라요. 아, 왜 때려. 옐로 카드. 아니야, 아니야. 자, 뭐야. 뭐야, 너야? 자, 넣었죠? 야, 찔러버려, 찔러버렸어. 야, 몸통 쪽으로 찔러버렸어요. 잡을라 그랬어. 그냥 욕심을 낼 것인지, 실력으로 끝낼 것인지. 아, 아깝네요. 자, 역시 이길 수 없는 벽이 있던 건가.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 멘탈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깊게 찔렀어요. 야이씨! 야, 이걸 봤는데 아웃이죠? 아니에요. 아,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와,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지금, 자, 거의, 자, 거의 배구예요. 야! 야, 진씨 잘합니다. 야, 방금은 진짜 테니스 같은. 그죠. 몇 안 되는 네. 테니스 경기였어요. 이런 랠리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자, 이런 걸 슬로우모션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고 오시죠. 안전 도로 네, 들어왔죠? 그 약간 서브를 쉬운 서브를 유도한 뒤에 나이스 그렇죠. 랠리 이어가려고 하는 이제 태용 씨 전략. 오, 뚝 떨어졌어요. 배구가 아닙니다. 블러킹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 아쉽네요. 어릴 적 그 테니스 만화가 생각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자, 아주라! 아주라! 홈런입니다. 아주라! 두산 대 서울입니다. 예. 6대 3입니다. 예. 우와! 야, 이거 멋있으니까 한번 봐주자. 야, 자. 이거 양으로 따지면 그 카메라 샷이거든. 자. 잠깐만요. 야. 자, 이거 1점 봐줍시다. 네, 반장님. 이거 1점 봐주죠, 이거. 선수분들은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코치님이 진짜 만분의 1 확률로 나올. 만분의 1. 자, 태영 씨 복권 사세요. 저러면 로또 산답니다. 저 1점 되는 거 아니에요? 1점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명장면이라. 모니터를 해드릴게요. 네, 모니터를 해드릴게요. 이 기회로 갑자기 그렇죠. 포인트 가져갈지. 역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아니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았던 화였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살리네.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안정적으로 들어왔죠? 넣었어요. 잘 들어왔어.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테니스 1등이 나왔습니다. 김석진 역시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재영, 너의 힘이 컸다. 자, 괜찮습니다. 오늘 다들 이 테니스 경기 어땠나요? 아, 정말 진영이 우승했잖아요.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재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요, 무슨 짓. 축하드립니다. 네. 제 덕분이죠. 아, PC 덕분이에요. PC 덕분에 재영이랑 안 만나서 이겼습니다. 아, 우리 고사연 선생님한테 박수 드릴까요, 일단? 네, 아, 우리 코치님한테 진짜. 코치님, 재영 경기력 어땠나요? 연습량에 비해서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량에 비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와주신 게 민망한 몸인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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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챔피언십 네. 우승자는 바로 진 씨입니다. 진!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진. 상품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 이게 자, 이게 진짜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아, 옆으로 서야죠. 실제 금으로 만들어진 오 금메달입니다. 와, 진짜? 우와. 와. 빠바바바. 진짜 금이야. 야, 이거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걸어드려야죠. 바바바바바바. 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세요. 바바바바. 찰칵.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소감 한번 들어보죠. 저희가 이 메달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보세요. 그럼 반납하세요. 네? 제가 요 알맹이만 반납하세요. 네. 와 진짜 이런 실력으로 1등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 예. 네. 도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멤버들 함께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BTS 테니스 챔피언십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아니고 장기자랑. 5개월 프로젝트. 네, 장기자랑. 상자 5개월. 아, 우리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는 끝이 나지만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계속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라! 방탄! 다다다다다. 아,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어, 우리 중에서. 자, 오늘 챔피언십 우승한 진영이 사는 거니까 맛있게들 먹어. 진영이 그 금 팔아가지고 사주는 거야. 아,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그런 거 같구나. 잘 먹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우와, 뭐야? 이게 내가 그 시킨 건데 바닷가재라고. 야, 이거야. 이거 두 개 내가 시킨 거다. 이거. 다 못 먹은 거. 우와. 이건 내가 시킨 거. 송이 아니야, 저거? 이거 등심과 자연송이. 맛있죠, 이거. 자, 돌려볼까요? 돌려. 돌림판. 자, 오늘은 무엇을 먹게 될까요? 자, 종식. 자, 윤기 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돌아갈게요. 계속 돌아갈게요. 네. 가자. DJ 지미. 쨍쨍쨍쨍쨍쨍쨍. 야, 이것도 해물이냐? 그 소고기랑 송이야. 감사해요. 탕수육. 야, 뭐야, 얘 빠져 있어? 태영이 탕 수육 탕 수육 탕 수육 탕. 유치하다 유치해. 육 지. 아, 진영이 사는 거라고 생각할까? 정말 맛있네. 진짜? 야. 바로 먹는 거야. 형아. 서로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이거 음식 돌릴 때는 항상 좀 주변을 좀 돌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돌립니다. 돌릴게요. 야, 형 옆에도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이거 맛있는데 이거. 탕수육 진짜 맛있다. 와, 씨. 야, 이 탕수육 딜리셔스하네. 아, 형, 잉글리시가 베리 웰 하네요. 야, 땡큐 하드야. 좀 하네? 우리 앞으로 잉글리시로만 토크하자고. 오케이. How are you? 뭐 때문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and this food very delicious. 오호. 동파가 났다. 뭐야? 동파육. 나 벌써 배부르냐? 동파육은 먹어야지, 그래도. 중국 식당의 꽃인데, 동파육이. 잠깐만, 씨, 인서트 찍어야 되는데 다 사라져버렸네? 베이징 까오야. 이게 바로 북경오리입니다. 탕수육. 북경오리. 그러니까 만두처럼 나온다. 옆에는 랍스터를 찰지게 뜯고 있는. 송이가 너무 맛있어. 아, 원비어 랍스터. 제가 북경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먹기 좋게. 한 입에 넣어보도록. 오케이, 나 좋은데. 입을 찍어줘야 돼, 이런 건. 시켜, 좀! 아, 진영 나도 한 입만.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아까워? 뭐가 아까워? 어차피 다 못 먹을 거 아니까. 근데 음식 이제 일단 메인은 다 나온 거 아니야? 메인은 다 먹은 거 같은데? 야, 너 메인 요리 뭐 시켰어? 저 안 시켰어요. 아, 진짜? 너 뭐 시켰어? 왜? 안 시켰어. 왜요? 네? 나 그냥 바닥까지 이거만 시켰어. 아, 진짜로? 난 베이징 카우야. 난 이거 자연산송이랑 안심탕수. 아, 어차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구나, 쉐어하는 거구나. 나머지 애들은 뭐 안 시켰으니까 식사를 시키면 될 것 같아. 너 볶음밥 시켰잖아. 난 대게살 대게 볶음밥. 아, 그거 저 같이 먹기로 했어. 같이 먹자. 나도 같이 먹기로 했어. 같이 먹어, 여기다 두고. 짜장면 먹어도 되고, 아니 식사를... 아, 그것도 같이 먹기로 했어. 야, 다 여기다 둬. 중간에 끼워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지 뭐 나는. 와우, look at me now. 저 형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노. 짱, 짱 맛있네. 아, 조금만 줘요, 형, 그러면. 왜 안 먹어요? 왜요, 형? 밥 안 시켰어요? 중간에 껴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지 뭐 나는. 거의 한 공기를 주는데. 다 쳤는데? 자, 형 봐. 윤기랑 나눠 먹어.
과연 우리 달려라 방탄 다음 화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이렇게 좋은 걸 먹인다고? 최후의 만찬 느낌인가? 그래요? 아, 맞아. 머리자루로 거기 어디지? 숙대? 머리 거기 근처 가서 이제 자르고 비대칭 머리를 해서 왔는데 형들이 다 울었지, 웃다가. 기억나는 것 같아. 언제 비대칭 잘랐는데요, 형이? 옛날에. 아, 형 옆머리 밀었을 때? 아니야, 연습생 때 한 거 아니야? 그게 그 뭐냐, 우리 프로필 찍는다고. 맞아. 내가 얘 데리고 가서 잘할 텐데? 너 나랑 가서 잘했잖아, 머리. 근데 나 거기서 이제 머리 자르고 윤기 형이 이제 내 눈을 안 마주치고 바로 형은 거기서 친구 만나러 가고 혼자 이제 숙소로 걸어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호비 형이 자고 있다가 눈 탁 마주쳤는데 실신해? 웃다가 기절할 뻔했는데. 야, 너는 어떻게 사람 머리를 보고 실신을 하냐? 아니 너무 이미지면 그냥 확 바뀌니까 진짜 레전드긴 하다. 네, 마탕이 있어요? 원래 이런 주식장에 오면 이제 요리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마탕 시켜봐. 마탕 있어요? 또 뭐 있지? 나 가지고 엄청 웃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민이는 그 공책이 웃겼지? 공책에 춤을 이렇게 동작을 그려놓는 거? 우리 방에서 좀 준비하고 이제 갈까? 아니 마탕 안 나왔어. 마탕 나와야 돼. 마탕만 먹고 와. 감사합니다. 너 좀 괜찮은데? 아, 그만. 야! 야! 왜? 정국이가 만든 마탕은 마탕도 아니었어? 와, 이 리얼이다. 꿀창. 네. 이게 마탕 웃겼던 거. 와, 진짜 웃겼어, 이거. 안 떨어지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첫 번째 청결. 두 번째도 청결. 청결. 세 번째는 접착력. 세 번째 접착력이죠. 이러면서 이거 드는데 진짜. 와, 대박이야. 달방 한 지 얼마 됐죠? 10년 됐을걸? 2015년에 처음 했을 거 우리. 우리 쩔어 할 때 했잖아. 쩔어 할 때. 15년이네. 달방 뭐 레전드 모음집 이런 거 모여놓은 거 보면 진짜 웃기긴 해. 난 거기 촬영했는데도 웃기더라고. 보면. 자, 나가자. 커피 싹 들고 바로 싹 가서 갑시다. 양치 딱 하고. 딱 하고. 오늘 종로에 있는 더 플라자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역시 우리 진영의 1등을 축하하며 박수 한번 쳐주시다 마지막으로. 찐! 멋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가방 촬영으로 한번 가볼까요? 달려라! 방탄! 아시죠? 아, 배가 너무 불러서 못 일어나겠다, 지금.